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 생존 거의 4일차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아마존에 오후 늦게 또는 저녁부터 이게 올라가서 야행성 생물을 오늘 잡아서 많이 관찰해 볼 건데요. 요번에 타라툴라를 잡아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전갈 아니면 뱀을 초점으로 좀 찾아보고 다양한 생물들 나오면 겸사겸사 많이 볼 것 같은데, 우선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생활하는 롯지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전기 들어오고, 물은 아마존 물이 나옵니다. 잠깐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따. 더워. 여기 위에 철판이라 더워져. 제일 쇼킹한 거는 바로 화장실의 물인데요. 물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여기 잘 안 나오네. 이게 물이 누런색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받으면 투명한데 이게 물이 이게 누런 물이 나오고요. 아마존강을 약간 정수해서 준다고 합니다. 아, 난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아마존강 물에는 그 메디니아충이라고 실제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나 또는 이제 음식으로 요리해서 드실 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원래 전갈은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아마존에서도 이 닭고기를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놓으면 어떤 생물들이 잡힐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하던 거기 때문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저희가 못 보는 사이에 또 지나가고 하니까 이거라면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터분이 이거 준비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좋아요. 여기 헌터분이 굉장히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고 한국말도 잘 알아들어요. 이거 전갈 많이 나와요? 야야야야 베리매니 매니매니? 베리매니. 자 여러분들, 지금 포도주, 닭, 그 다음에 트랩, 할 그 페트병, 그리고 삽, 그리고 헌터분이랑 같이 갑니다. 오케이. 자 저희끼리 간단하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캡틴께서 가까이 가더라도 함께 가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마존 숲에 지금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넣으면 좋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롱브리 렛츠 고. 딱딱한가요? 딱딱해? 야야야, 각을 보시는구나. 대각선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와인을 넣겠습니다. 오케이. 와인. 어너너너너너너. 와 목이 개달려든다. 조금씩만 넣어야 돼. 어 다음 포인트. 두 번째 바로 여기. 아 나무미. 와 근데 여기가 땅이 생각보다 엄청 잘 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파기 힘드네. 하지만 브리님이 뭐 이거 곤충 경력이 지금 벌써 뭐 31년입니다. 자 로라 하나 묻어주고, 여기는 뭘로 하실 건가요? 닭 넣을 건가요? 네 여기는 닭고기 넣을게요. 닭고기랑 포도주 같이 넣을 것 같아요. 아 믹스로? 네. 흡수나죠. 방구 냄새 나지 않아요? 우와 닭고기를 저희가 숙성을 오래 시켰어요. 홀리 쉣. 신동거리만 좀 네네네. 아우. 오 깊죠? 와 나무 옆에 하는 게 아니었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주가 트랩 3개 묻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두주와 닭고기에서 총 9개의 트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밤이랑 밤에 전갈 잡으면서 끝날 때 이제 확인하고, 내일 이른 아침이나 한 점심 사이에 와서 또 트랩 확인을 할 겁니다. 두 번 확인할 거고, 우선은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다른 이제 가이드 헌터분이랑 해서 두 명이랑 같이 더 올라갑니다. 자 올라왔어요. 오 뭐야 아 진짜로? 왁시야, 내가 잡아 왁시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잡아올게요 내가. 네. 어 잠깐만요. 예민할까? 잠깐만. 와 어 뭐야 개구리 트리플옥 오. 트리플옥. 와 여러분들 올라오자마자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catcher. 오케이. 야, 잡았습니다. 와, 이거 무슨 프로그지? 우선 트리플로그는 확실합니다. 와, 눈 너무 이쁘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화이트 트리플로그 있잖아요. 그 친구랑 흡사하게 생김새는 있는데 등이 오돌토돌한 게 있고 혹시나 독이 있으려나 손은 씻어야겠습니다. 아,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고, 당황해서 처음 잡혀봤어 사람한테. 바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되게 귀엽긴 한데 풀어주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와, 점프력 장난 아니다. 오, 잠깐만. 잡아볼까요? 오, 잡아. 나이스. 오. 여러분, 또 다른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오, 이거 다리 보세요. 예쁘죠? 그니까. 오, 이거 무슨 종류예요? 어이, 뭐야? 이것도 수입 안 되는 종류예요? 아, 몰라요. 와, 이게 너무 다양하다. 아, 아마존에 있는 건 너무 다른데? 와, 우리나라에 진,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안하다. 아이고, 야. 뭐야? 왜요? 오, 야, 뭐야? 왜요? 개미가 왜 이렇게 생겼어? 봐봐요. 어디? 아. 아니, 턱이 왜 이래? 턱이 왜 황수처럼 화났어? 어, 이게 울트라 리스크 아니에요? 아유, 근데 이거 처음 봐요. 우와, 진짜 특이하다. 군대개미 아니에요. 아니,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아마존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이게 수입이 내려오는 생물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고 너무 신기하네. 학생용 키우면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매기는 다른 종류. 오, 뭐야? 비슷한 종류야? 네. 이게 무슨 바퀴벌레지? 와, 근데 이쁘다. 이뻐요? 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점이 있잖아요. 야, 아, 들어가셨어.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 보이시죠? 이거는 침놀이제인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녀석은 좀 독특합니다. 굽혀져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친구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노린재 종류는 침노린재라고 해서 쏘는 녀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지거나 그러면은 쏩니다. 물리면 굉장히 아프죠. 신경독이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뭐 신경통 많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애너 종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귀여워. 네. 되게 물지도 않고, 그냥, 아유, 나가고 싶어. 저거, 아유, 물지도 않고. 암컷인가 보다. 예, 놔줄까요? 네. 고생하 미안해. 안녕. 오, 색깔이. 오, 색깔이 쌀벌합니다. 우와. 야, 얘는. 오우. 찾았나? 아니야. Go ahead. Sky, Scorpion, Spy. Oh, oh, he's Scorpion. O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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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tainless, stainless. Oh, 이거 잡아가자, 잡아가자.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얘 먹어도 돼요? 네? 먹을 게 없어요, 얘는. 얘, 얘 엉덩이. 잠깐만, 이거 잡아가자, 잡아가자. 해리포터에도 나왔던 애죠? 해리포터 나왔을 때. 맞아! 어, 야, 야. 얘 채찍검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이제 찝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오, 야야. 안돼.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잠깐. 어, 나. 와우. 와, 여러분들 이 친구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있는 줄 몰랐어요. 오, 조심해. 내 아무도 조심해. 와, 좋습니다. 전 데려갈게요. 보다가 풀어줄게요, 여러분. 근데 헌터빵님. 근데 빵님 여기 등이 왜 이렇게 노래요? 그 땀인가? 왜 이렇게 누렇지 저기만? 그거 무서워가지고 가끔 분비샘 뿜거든요? 오, 더러워! 자, 여러분들 트랩을 설치하고 밤에 확인하려다가 자버렸네요. 자, 지금 하루 정도 이제 지나서 확인할 건데, 아, 첫 번째 트랩. 제발 브리니 한 거니까 브리니. 장주야, 내 트랩 하나 뺄게. 제발 스콜피온. 뭐 있어요? 뭐 있다. 뭐 있어요? 아, 바퀴. 아, 아이 귀뚜라미. 다시 묻어둘까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냥 두시죠. 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묻어둘게요. 자, 두 번째는 큰 나무 옆에다 묻어놨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앞에 또 있어요. 귀뚜라미. 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귀뚜라미 한 마리. 잠깐만.
뭐야? 다 먹었어. 뭐야? 없네 아예. 이게 뭐예요?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 이상한 조그만 풍뎅이들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와 무튼 뭐 이상한 거 잡혔네. 제발. 뭐라도 잡혀라. 뭐라도. 와. 뭐야? 지금 보면은 똑같아. 빵님이 묻은 건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 빵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제발. 뭐 들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작은 풍뎅이랑 입궁개미 아까 들어갔던 풍뎅이만 들어가 있네요. 아유. 풀어줄게요, 여러분. 어. 같이 묻어두는 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트랩 설치한 거 확인도 하고 밤에 하이킹도 하고 다 했는데 없어서 건너편에 정갈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정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생태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갈이다, 정갈. 그래, 집게 있죠, 집게. 저. 집게 있죠, 집게. 집게. 네. 자, 여러분, 브루니 잡아주실 거고. 지금 독 쏠려가는 거 보이세요? 네, 와, 지금 침 여기 박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플레락이라고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우선, 여기. 네, 우선, 여기. 제 이거 새벽에 희생했어요. 오케이. 죽을까봐 가져왔습니다. 낙엽 같은 거 뭐 하나 넣을게요. 캡틴, 예. 컷. 정갈 찾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존에서요? 아,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저. 두근두근 돼요, 지금? 아니, 지금 저 한국 가면 정갈 입양하려고. 아, 키우려고. 오! 빵님, 정갈. 정갈. 와, 한 마리 더. 어, 캡틴이 찾았어요, 캡틴이. 캡틴 바운드 잇. 형, 예, 예. Here. 어, no. Here. 야. 캡틴, 어! 놓칠 것 같았어. 오, 잡았어요. 들었어? 야, 두 번째 정갈. 오케이. 오, 크다, 얘도. 오, 커, 얘도. 야, 찍게 작은 거 봐봐. 우와. 자, 둘게요. 하나, 둘, 셋. 야, 넣으세요. 정갈 새끼. 아, 새끼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새끼 정갈. 새끼 저거, 잠깐만. 다른 종류잖아요. 잠깐 빼볼게요. 제가 잡아볼게요. 뭐지? 리트마블인가? 야, 우선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텐토타랑 제 근접하고 포텐토타라는 애들은 보통 천연생식이 많죠. 얘는 그냥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가라. 와, 여러분들 지금 숙소 롯지에 도착해서 정갈 보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가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아시안 포레스트 저걸 먹어봤는데. 오우 쉐. 자, 여러분 이렇게 쫙 튀겨줄게요. 야, 이게 직접 잡아서 먹는 것도 처음이네 이거. 와, 정갈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맛있겠는데? 아니,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그냥 메뚜기 튀겨서 먹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형이라고 좀 먼저 챙겨주네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브리님 먼저 찍어보신대요. 근데 저는 정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 먹어야 되죠? 아니야,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소베르. 오! 다리가 막 떨어져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어때요? 소리 장난 아닌데? 오, 뭐야? 뭐야? 맛이 나왔네?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정갈, 자연에서 잡은 자연산 정갈 맞습니다. 초베르. 진짜 맛있다니까? 눈깔 꺼진 거 봐. 그래, 진짜 맛있어. 오. 귀여워.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한 마리 다 먹었어, 나 혼자. 야, 진짜 맛있지? 맛있지? 야. 아, 메뚜기. 메뚜기야, 진짜. 메뚜기야, 진짜.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정갈을 직접 잡고 정갈을 잡으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해봤는데 정갈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고 메뚜기 맛이 나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다른 생물들을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지금 밤에 좀 그만 좀 울어. 2시부터 울면 어떡하냐.